작업을 이번에 좀 작업이 물론 앞전에도 뭐 작업했지만 조금 좋은 어떤 그런 아이템이에요. 차량의 어떤 배선을 자르지 않고 스피커든지는 잭앤잭, 그러니까 잭을 빼고 난 다음에 바로 꼽을 수 있는 그런 타입으로 작업을 했어요. 그다음에 뭐 자작나무 아래라든지 필요 없고요. 순정하고 동일하게 작업이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브라켓까지 전부 다 맞고, 그다음에 볼트나 이런 게 전부 다 순정을 다 체결해야 됩니다. 아주 뭐 좋은 아이템이에요, 보니까.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이제 울산 쪽에다가 뭐 대리점을 물론 계속 하고 있었지만, 요 스피커는 요번에 대량으로 내려와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요 보시면 순정하고 동일한 프레임이에요. 플라스틱 재질도 마찬가지. 단 스피커, 레인보우 스피커를 이렇게 심었다라는 게 가장 이제 좀 좋은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레인보우사에서 스피커를 이렇게 순정형으로 이번에 만들어냈습니다. 퀄리티가 아주 상당히 좋아요. 사운드는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아주 좋습니다. 그다음 트위터도 실크 돔입니다. 일반 티타늄 돔이 아니고, 그래서 실크 돔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상당히 찰지죠. 예, 요게 이제 잭바이잭에 들어가는 12dB 슬로프 그 잭입니다. 요 같은 경우도 어떤 뭐 잭을 자르지 않고 바로 작업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요 코일 하나, 콘덴서 하나, 이렇게 12dB입니다. 콘덴서 하나가 들어가면 6dB예요. 근데 코일 하나 감기면 12dB입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됩니다. 순정 그대로 갖다 꼽는 방식이죠. 먼저 이 꼽고 그 다음에 갖다 꼽는 방식으로 씁니다. 그러면 아주 뭐 작업이 깔끔하죠. 트윗 작업도 이렇게 잭바이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 드립니다. 이것도 12dB 슬로프예요. 이제 작업이 다 완성이 됐고요. 스피커는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하는 스피커라서 현대 차종과 기아 차종에 거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전화를 주시고 상담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